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요요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늘은 12월 마지막 토요일이고요. 하실 수업이 없는 날이라서 혼자 화실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치우고 이렇게 컨텐츠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없는 변명을 해보자면요. 제가 엔장 거라서 잠재 시간도 솔직히 조금 부족하고 제대로 쉴 시간도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자주 올리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뭐 핑계이지만요. 그렇다고 제가 경제적으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정도는 아닌데요. 마음 놓고 또 그림을 그릴 또 환경은 아니라 가지고 정말 하실만해서 먹고 사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엄청난 능력자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상가 월세랑 관리비만 내면 거의 뭐 인건비는 거의 안 남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여하튼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동안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장례식장을 다녀온 것 같아요. 친지분들과 또 스승님의 장례를 갑작스럽게 12월에 모두 좀 맞닥뜨리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2023년 겨울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가지고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주위에 또 마음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내용을 제가 콘텐츠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반수 만드시고 나서 테스트를 다들 해보시나요?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번 영상 패스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 테스트를 안 하시고 작업하시는 선생님들은 보시면 도움이 되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보 때는 반수를 만들어서 포수할 때마다 얘를 많이 먹었었는데요. 정말 쉽고 간단한 내용이니 한번 보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또제 노하우니까 선생님들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주위에 준비물들이 좀 놓여져 있는데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준비물이 제가 만들어 놓은 반수액. 근데 저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바인더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인더와 물을 조합을 해서 제가 선호하는 그 양으로 네, 조합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배합을 해놓은 상태고요. 적당한 크기의 평품 하나 있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테스트할 때 쓰는 드라이기. 네, 드라이기가 있으면 좀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드라이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수할 종이 또는 순지. 같은 포수할 종이와 동일한 종이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절대 다른 종이 하시면은 다른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포수를 할 종이와 테스트할 종이는 동일한 종이로 네,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순수한 물. 네,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테스트 하실 때 기준은 반수액을 종이에 발라서 완전 건조시킨 다음 물방울을 그 종이 위에 떨어뜨렸을 때몇초 정도 종이에서 이제 흡수되지 않고 견디느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이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기준점은 절대적이지 않고요. 작업하시는 선생님들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반수액 만드는 방법들은 뭐 많은 영상과 인터넷 서치로도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이것도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제가 만든 반수액을 1차 테스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테스트 진행은 준비를 세팅을 해놓고 네, 백붓으로 만들어 놓은 반수액을 적셔 주겠습니다. 적당하게 백붓에 잘 적셔졌으면 적당히 또양 조절을 해서 흥건한 상태에서 바로 포수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종이 뒷면 말고 앞면. 앞면에다가 살살 발라줄게요. 너무 작게 테스트를 하시면은 테스트하실 때 조금 판단하기 좀 힘드시니까 웬만하면은 조금 넓이가 좀 있게끔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네, 이렇게 발랐습니다. 이렇게 바르고 나서 드라이기로 말려볼게요.
자연 건조가 가장 좋기는 하지만 시간상 드라이기로 이제 빠르게 말려보는 건데요. 이때 드라이기를 너무 직접적으로 바짝 갖다 대시면 안 되시고요. 지면에서 수직 윗방향으로 좀 띄워서 다 말려졌으면 물방울 하나 떨어뜨려서 볼게요. 이물 준비되어 있는 거 여기에다가 손가락으로 물방울 하나 이렇게 뜨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손끝에 매달려 있죠? 이거를 테스트 하는 곳에 떨어뜨려 볼게요. 떨어뜨려 봐서 몇초 견디는지를 보시는 건데요. 첫 번째 2초에서 3초 정도면 좀 포수가 약한 거고요. 그러면 방습 역할을 해주는 뭐 악요나 바인더나 옷 등등 그 반수액 만들 때 썼던 재료들 있잖아요. 네, 그 재료들을 조금씩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4초에서 한 5, 6초가 저는 딱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발림도 예쁘게 잘 되고 너무 포수가 강하지 않아서 색채 재료가 밑으로 잘 빠지지도 않고 적당히 흡수되면서 색채 재료를 종이 위에서 잘 잡아주기 때문에 4초에서 6초 사이를 저는 선호합니다만 그리는 그림에 따라서 포수를 저는 또 아주 약하게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10초가 넘어가게 되면 포수가 너무 강해서 포수지로 사용하기가 저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색채 그 재료가 발림할 때좀 겉돌기도 하고 이제 밑바탕색이랑 발림색이랑 섞여서 발색도 예쁘게 되지 않고요. 그 밑에 색깔이 발림할 때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이 물방울이 견디는 게 10초가 넘어가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포수진을 네, 비추천을 합니다. 자, 선생님들 이 물방울 떨어뜨리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당겨서 조금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물 준비되어 있으면 손끝에 묻혀서 물방울을 하나 매달아 놓으시고 지면에 살포시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화면에 잘 잡힐까요? 네, 여기 떨어뜨렸는데 지금 지면에서 이렇게 이제 한 3, 4초 지나면 이렇게 흡수가 되거든요. 약간 지금 포수가 좀 약한 감이 있어서 저는 바인더 살짝 추가를 더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간단히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테스트가 끝났으면 이제 그 테스트한 이 반수액을 종이에 그대로 포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포수할 때 건조 환경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요. 거의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90% 이상의 그 성공 확률이니까 꼭 포수하시기 전에 반수액 테스트 진행해 보시고 포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새해에는 제발 아프지 마시고 모두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네, 진심으로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 선생님들 다음에 또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